태권도장에서 10분 이상 물구나무 자세로 방치됐던 5살 아이가 심정지 상태에 빠졌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삭제한 정황이 포착된 태권도장 관장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오늘 영장 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조유진 기자입니다. 형광등을 켠 구급차에 이어 순찰차가 상가 건물 앞으로 들어옵니다. 잠시 뒤 구급대원들이 다급하게 환자를 실어 나릅니다. 경기 양주시 한 태권도장에서 5살 남자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 아동은 심정지 전 말아서 세워둔 매트 속에 물구나무 자세로 10여 분간 방치됐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태권도장 관장은 피해 아동이 숨을 쉬지 않자 아래층에 있는 이비인후과에 데려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니, 원장님은 진료받고 계시고요. 병원으로 옮겨진 피해 아동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중상의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태권도장 관장은 장난으로 그랬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로 지목된 관장이 태권도장 내부 CCTV를 삭제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CCTV 이제 그 삭제 정황도 일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아동학대 혐의도 일부 판단되고 해서 경찰은 태권도장 수강생을 상대로 추가 피해 여부도 조사 중입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